뭐라고? He doesn't a doctor.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 뭐? 하다시. 나는 이런 문장은 본 적이 없어. 되게 희한한 문장이야. 어? 도대체 무슨 문장이야? 그렇죠, 이거죠. 그는 의사가 아니다. He is not a doctor. 그는 의사니? Is he a doctor? 그랬더니 그는 의사가 아니니까 He is not a doctor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He is not a doctor.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아니, 그들은 공원에서 놀지 않아. 오케이, 자, 뭐 문장이 정말 희한한 문장입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영어 문장을 만들 때는 뭐부터 만들라고 했는데요. 이 문장에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일단 이거는 아니라는 말은 빼고 생각하고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들은 놀지 않는다. 이거부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뭐 이거 도대체 뭐 그러면 아, 알겠어. 그래, 뭐 They are not the park play라 치자. 그러면 이거 무슨 문장의 종류 세 가지 중에 뭐야? 비동사야? 근데 너 혹시 놀다라는 말 배우지 않았냐? 그럼 놀다라는 표현에서 not을 집어넣으면 놀지 않는다가 될 거고, 놀다를 배웠으면 이게 비동사를 써서 표현할 내용이냐? 세 가지 중에서 뭐야 이거? 응? 이게 비동사로 표현할 거야 이게? 그러면 뭐로 표현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집어치우고요. 뭐라고요? No. Park. They not play. 완전 엉망진창이네요. 도대체 뭘 배웠습니까? 아니, 그들은 놀지 않는다. 이거부터 만드는 거 아니야? 누가 그들이 뭐 한다? 놀지 않는다. 어? 이게 공원이 놀지 않는다야? 어? 도파크 왜 튀어나오는데? 어? 그 공원에서 이거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 뒤에 있을 거 아니야. 한글 써 있는 순서대로 안 한다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어. 좀 말도 안 되는 문장은 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공원에서 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no. 너 이거 연습 안 하고 있는 거 티가 너무 많이 나. 다른 애들은 지금 이거 하면은, 어? 매일매일 처음에는 너처럼 이렇게 틀리다가 집에 가서 뭐497문장 조금씩 연습을 하거든? 근데 민준이 너 해? 안 하는 티가 너무 많이 나잖아. 어? 야, 백민준. 왜안 해? 할게 많아서 안 해? 너 영어는 초등학교 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고생한다. 초등학교 때 똑바로 하면 두고두고 제일 쉬운 과목이 영어다. 그들은 논다.
이게 누가 다 아니야? 어? 그럼 누가 다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게 세 가지 종류 중에 뭐야? 아, 이게 있구나. They are play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잘못했구나. play가 놀다가 아니었구나. 그들은 논다는 그럼 뭐 해야 된다? They are play 해야 되지. 세빈이 숙제. 그래서 그들은 논다. They are play죠. 그리고 얘는 노는 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놀다 되는 거죠. 응? 왜 여태까지 뭐 배웠냐? 어? 그들은 논다. 그러면 그들이 논다, 데이 플레이면 이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야? 그러면 그들이 놀지 않는다는 뭐야? 그런 거안 배웠냐, 여태까지? 아니요, 그들은 공허해 놀지 않는다. 그 공원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그 공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게 어디냐? 응? 여기다가 뭐 하나 써야 되지 않냐? 그 공원에 살려고 그러면. 너네 집에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다 알아. 지켜보면. 어? 요새 너 공부 안 해서 좋지? 어? 몇 학년이야? 5학년이야, 5학년. 어? 5학년 반 지나갔어. 너 1년 반 뒤면 중학생이야. 너 지금. 이렇게 해갖고 중학교 올라가면 너 영어 점수 몇점 나갈 것 같은데, 내가. 아이, 이런 말 하지 말자. 아무 관심도 없는 거. 점수 잘 나오고 싶지도 않잖아. 응? 아니, 그들은 공허해 놀지 않는다가 뭐예요? 지금 선생님, 네가 틀려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동안 집에서 공부 안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물론 뭐 다른 거 하느라 바쁘겠지. 너만 바빠? 어? 딴 애들은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애들은, 어? 바빠가지고 집에서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안 해도 실력이 이렇게 나아지겠어? 다른 애들, 오늘 했는 애들, 다른 애들 거, 네가 했는 애들 거 보여줄까? 내가? 나 비교하지 말자. 민준이 민준이니까. 민준이 민준이대로 바쁘니까.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자, 그러면 이런 대답이 왜 나왔느냐? 그들이 그 공원에서 놉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나왔겠죠. 그들은 그 공원에서 노니? 뭐? 그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 봐. 뭐라고? 오케이. 그들이 논다가 데이 플레이였으면 그들은 논의는 여기 있던 둘을 여기 갖다 놓으면 되고 Do they play at the park? 라고 물어봤겠죠. 자, 9분이 지났는데 응? 내 문장에서 첫 문장은 어려운 문장도 아니었지. 다음 문장 보자. 오케이. 바로 나오네요. 뭐예요? 뭐라고? 그렇죠. Do they play at the park? Do they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공원에서 논다면
선생님이 play at the park 대신에 간단하게 쓸수 있는 것도 잘 쓰셨는데요. 아, 그래요? 이거 하다시 아니에요? 공원에서 놀다면 하다시 아니에요? 하다시? 알겠습니까? 두겠습니까? Yes, they do. 놀지 않는다면? 플레이 앳더 파크 똑같이 생략할 수 있고 Yes, they do. No, they don't. 한다고 네 번째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 다음 표요. 그 남자애는 거미 맞니? 뭐 바로 만들기 힘들면 그 남자애는 거미만 누가다부터 만들든지. 어쩔 수가 없다, 민준아. 18, 19, 21, 22. 잠깐만요. 잠깐만. 헷갈려서 그래. 땡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다섯 번씩 쓰고요. 칸이 모자라면 딴 데다가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숙제를 더 내야 되겠어요.
자, 앱으로 녹음할 줄 알죠? 녹음해서 보내세요. 알겠습니까? 자, 숙제 두 가지. 이건 일단 지금부터 시작, 아, 녹음은 지금부터, 녹음을 지금 하세요. 녹음할 줄 아는지 보게. 녹음 숙제 지금 하세요. 채빈, 오세요. 오늘 복화 책 챙겨갔어? 알아서? 복한지 알았어? 오케이. 오늘 복화해요.